오늘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보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보링하지 않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인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이 나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인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이 나왔으니까 아마 신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표적을 베푸셨을까? 아직 때도 이르지 않았는데 늘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결혼이라고 하면은 번영과 미래를 꿈꾸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중매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이 본문은 창조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중매를 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인류 최초의 그 최고 갑부잖아, 그죠? 아담 하와가 그걸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이스라엘 풍습에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했대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하는데 그 잔치의 음식이 떨어지면은 이 연회장은 잔치가 파혼됨을, 성혼이 안 되고 파혼까지 선언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대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가 성혼이 안 되고 파혼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어머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포도주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며칠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 말씀을 포도주로 말씀을 보면은 이 엄청난 보물이 이 속에 숨어 있다. 이 포도주가,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는 반드시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면은 말씀으로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포도주를 말씀으로 비유하면은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는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새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인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모자라야 돼요. 나무만 안 되잖아요. 왜? 이 구약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게 되니까요. 구약을 통해서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까지 인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물이 변해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육체적인 부활, 승천, 임박한 재림을 통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결례에 따라 돌 항아리 이 한 6이 놓여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을까? 보통 보면은 좋은 도구도 많았을 텐데 그 돌 항아리는 손님들이 오면은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게 하는 물이고 손을 씻게 하는 허드렛 물이잖아요. 그 허드렛 물이 변하여서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나 하면은 유대인들이나 모슬렘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최상급 포도주로 생각한 말씀이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허드렛 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성경을요. 그 허드렛 물로 생각하는 이 물이 변하여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만족해 했듯이 이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이 인류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상급의 오직 이 말씀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세계가 우리 주변이 우리 이웃이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이웃으로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최고의 성도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또 여기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을까? 이 서론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도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더 이상 채우지 못할 정도로 채웠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요. 더 이상의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신약이 완성되고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일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란도 필요가 없고 제5복음도 필요가 없고 이단들이 전하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오직 신약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얻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질이 없다. 아구까지 완전히 신약이 계시록으로 끝난 계시는 끝난 겁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 계시 그러는데 이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막강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필라델피아를 변화시키는 미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여성들이나 이 주방장이나 이런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본인이 맛보거나 옆에 사람 보고 너 맛봐 어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참 희한하다. 왜 채우라 그랬을까?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까요? 이 맛도 안 보고. 이것은요, 연회장에게, 연회장이 결혼이 성원됨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연회장이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 7년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잖아요. 여기에서 연회장이 결혼이 성원됨을 선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예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다 이루어서 여기에서 그 예표를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20절에 그 예표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굳게 잡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은 배웠다 소문은 들었지만은 양조장에서 일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떠다 놓고 뭐 한 몇 시간이 있다가 그런 모르는데 떠다 채우라 그러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요. 만약에 그게 물 그대로 있어 보세요. 마주 죽는 거예요. 하인이잖아요. 그런데 떠다 주라 그러는데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조건 없는 순종이 이런 순종을 할 때에 물이 변하여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삶이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이 정말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 방송이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에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말씀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변화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포인트는 제가 오늘 여기 잡았어요.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맹물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 보면은 자신은 맹물인데 연회장이나 손님들이 왜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면서 왜 변하지 않나라고 과만 지르는 거예요. 보면요, 목사님들이 본인이 생튀기면서 내가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 최상품의 말씀 전도자가 되어야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맹물보다 더한 꾸정물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꾸정물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은 병자가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상대만 보고 변하라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현대 목회자들의 문제가, 현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문제가 나는 맹물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내가 주는 맹물을 마시고 감격해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내가 물이 변하여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변하지 않고 전한다면은 그것은 깊이 묵상하고 깊이 회개하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맹물 그대로 있는 사람이 계속 교인들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때리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냐고. 본인은 그대로 있으면서요. 그대로 있으면서요. 이 항아리의 용도도 보면은 손발을 씻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찮게 맹물로 보고 허드렛 물로 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힐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그래야만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동 안 합니다. 물론 뭐 사막에서 물 한 컵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미국처럼 이렇게 먹을 거 흔하고 물이 흔한데 감동 안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잡혀야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잡혀서 최상품 포도주가 될 때에 이웃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칩니다.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변화된 삶을 사시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목사님도 계시죠. 큰 역사를 이룬 목사님도 계시죠. 우리는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많으니까요. 제발 물이 변해서 우리 맹물 그대로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 허드렛 물 그대로 잊지 맙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해, 네가 뭘 해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허드렛 물이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 부여잡고 변화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웃이 기뻐합니다. 이웃이 찬양합니다. 필라가 변합니다. 미국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열두 제자가 있어서 세계가 변하는 겁니다. 변했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이 방송이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업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일 기독교가 왜 망했습니까? 안 믿고 전하는 거예요. 독일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목사들이 안 믿고 전하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 앞에 장하고 뒷장 빼고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고 전하니까 독일이 신학이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은 신학 MDB 하려고 7수 8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직업이 좋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 되거든요.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참 고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친구야, 아까야. 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조례도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믿음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정답이에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애굽 백성이 군대가 따라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소리 지르고, 우리를 애굽에 두랴 그랬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당연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따라오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갖고 모세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홍해가 가로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친구가 말했듯이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듯이, 모세의 믿음은 홍해가 갈라질 것까지 알고 애굽 정예 부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질 것까지 다 알았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 죄들은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라.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66권 완성되어 있고 언제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정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 소리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허드렛 물이라 그래도 상관없고 구정물이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손에 잡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모세의 믿음을 가질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드렛 물처럼 보이고 꾸정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잡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에 사도와 바울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